내일이 곤룡포를 입고 있다 한들 허울뿐인 임금에 지나지 않을 테지. 전하, 아바마마는 그냥 갈 것이지 어찌 내 것을 가지고 떠나셨냔 말이야. 태상왕 전하, 주상 전하께 오소. 태상왕 전하의 환궁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이제 그만. 두 번 다시 그놈 얘기를 꺼냈다가 네 놈 혀를 뽑아버린다 했을 텐데. 송구하옵니다, 태상왕 전하.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놈이 임금 노릇을 하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지. 태상왕 전하께서 아마 쉽게 마음을 돌리진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그러한들 마냥 이리 아바마마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안 되겠네. 내 지금 당장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야겠네. 경의정 대감, 오랜만이요. 예, 대상왕. 이방원이 보낸 신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 호락호락하게 그것을 내어줄 것 같더냐. 뭐라? 그 자리에서 죽여? 이 노인네가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보내더라도 분명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그 아이가 있었지. 태상왕 전하, 한양에서 또 손님이 오셨사옵니다. 뭐라, 한양? 들여보내거라. 태상왕 전하, 그동안 강양하셨사옵니까? 아니, 영월이 네가 어찌? 이방원이 보낸 이는 의문의 여인이었다. 호랑이 같은 아바마마도 그 아이 앞에선 순한 양이 되곤 하셨다네. 그동안 태상왕 전하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십니까? 나도 영월이 네가 그리웠느니라. 지금쯤이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전하, 함흥에서 물건이 하나 도착했사옵니다. 뭐라? 어서 가져오너라. 아니, 어찌 이런. 놀랍게도 상자 안엔 피해 젖은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는데, 함흥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찌 소녀에게 말씀도 없이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금세 내가 또 보고 싶어지더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사옵니다. 헌데 지금은 나보다 더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
전하, 왜 이러십니까? 어저 그놈의 하수인이 된 이상 사회 가치가 없느니라. 그녀 역시 이성계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것.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네 놈의 더러운 손에 옥새를 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보니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떠난 이성계. 이후로도 이성계는 줄곧 이방원이 보낸 자들을 처단했는데, 이로 인해 함흥 자살한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